자, 안녕하세요. 신한하우스의 영식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아주 최고급인 신축 빌라를 보여드릴 거고요.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곳은 야당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야당역 주변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중고교도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셔틀버스가 무료로 다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우선 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 집이 원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제 공사가 덜 끝난 현장이다 보니까 3개동은 지금 아직 안 지어졌고요. 1개동만 지어진 상태인데요. 분양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주방 거실 보셨겠지만 빨리 보시고 싶을 거예요. 빨리 집 한번 보실게요. 자, 럭셔리 신축 빌라 전실 한번 보여드리면요, 거의 화이트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 좀 켤게요. 네. 키 큰 장으로 3칸 들어가 있고요. 네. 니홈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은 널찍한 사이즈 될 것 같고요. 네. 옆에는 그냥 조그맣게 팬트리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반 짜셔서 신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신발장. 네. 일괄서등 버튼 이쪽에 나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투명. 자, 보시면은 들어오시면 이제 주방 거실 바로 보여지는 구조고요. 네. 양옆으로는 이제 방이 있어요. 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화이트 톤인데 되게 예쁘네요. 자, 화이트 톤. 자, 여기는 이제 제일 작은 방, 3번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 방. 길이 먼저 대드릴게요. 네. 자, 길이는 2.9m, 2.8m. 길이는 한 5방 정도로 쓰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이방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충분합니다. 자, 옵션으로는 삼성 무풍 에어컨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네, 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다 도장인 거죠? 네, 엄청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톤 자체가 너무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뭔가 더 하얘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 고급스럽네, 도장이. 네. 자, 여기는 이제 중간방, 2번 방인데요. 네. 2번 방은 이제 팬트리식 룸이 따로 하나 있고요. 네. 네. 온전한 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길이 먼저 재드릴게요. 네. 자, 길이가 3m, 3.9m 이렇게 나와요. 3.9m요? 네, 팬트리까지. 아, 팬트리까지요? 네, 그래서 공간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옵션은 3.9m? 네, 옵션은 삼성 무풍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아까 전실에 팬트리 룸 봤죠? 네. 거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필요한 짐 같은 것만 보관하실 것 같아요. 네. 선반 짜면 더 보관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쵸? 짐 이렇게 보관 가능하시고요. 네. 자, 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보여지는 게 거실인데요. 거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가요? 이쪽에 메인 욕실인데요. 네. 메인 욕실부터 볼게요. 메인 욕실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자, 메인 욕실이 엄청 커요, 사이즈가. 뭐야? 거의 호텔에 있을 만한 메인 욕실인데요. 엄청 크네? 자, 이태리산. 인테리어 엄청 비싼 자재들로 시공을 해두셨어요. 여기 다 목자재네. 네. 자, 여기 샤워부스 따로 네모나게 널찍막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까지. 타일들도 굉장히 비싸요. 비싼 걸로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 보이죠? 집 자체가. 와, 욕조도 있어. 욕조에 이제 여기도 샤워 공간이 따로 있어요. 네. 반신욕 이런 거 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할 수도 있겠네, 샤워를. 자, 이 집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가지고 거실에서 음악 틀고 여기서 와인 한잔 하면서 반신욕 하면은 너무 좋은 왔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호텔인 것 같아요. 자, 세면대 비싼 거 들어갔고요. 네. 터치 조명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비데가. 지금 보시면 비데에다가 수납장까지 따로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야, 화장실이 나는 너무 끌리는데? 화장실 너무 좋죠. 네. 자, 그리고 바로 보여지는 대면형 거실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TV 아트월 자리예요. 목재 시공 돼 있어요, 이것도. 와, 너무 좋다. 벽걸이 TV 딱 올리시면 딱 좋겠죠. 와, 무슨 아트네요, 아트. 아트예요, 이 집은 자체 아트. 이렇게 예술이야.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경 써주셨고요. 등까지. 그 다음에 삼성 무풍 에어컨도 옵션이고요. 네. 실링팬 옵션이에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높네. 층고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실링팬이 있어도 더 높아 보여요. 와, 공기순환도 잘 되겠네요. 그쵸. 아주 좋습니다. 거실 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커가지고 통창이랑
남양에 해 엄청 잘 들어오고. 해 너무 잘 드네요. 자, 이렇게 쇼파 이렇게 비치해 두셨죠. 네. 대면형이다 보니까 쇼파 비치하시고 이쪽에 테이블 긴 거 두셔도 아주 공간이 넓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자, 화면으로는 다 안 담겨요. 공간이 너무 좋은데 이쪽에도 이제 벽면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네. 이제 수납 설치하셔가지고 뭐 이쁜 자기만의 보관하는 거. 맞아요. 그거 뭐라 피규어. 그러죠? 피규어. 피규어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장식해 놓으면. 네. 자, 그 다음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도 너무 좋아요. 창 좀 봐요. 와. 자, 주방 보시면 한스톤 상판. 굉장히 비싼 거래요. 네. 비싼 걸로 시공해 두셨고요. 워시타워 이쪽에 따로 공간이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이야. 워시타워 이렇게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밑에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삼성 걸로 다 들어가 있어요. 풀옵션이에요 주방에? 네. D급자 형태의 조리대 공간 아주 넓잖아요. 식탁은 거실에 쓰셔도 되고요. 네. 거실에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죠. 저희 벽면 있죠 아까 네. 피규어 자리 네. 그쪽에다가 식탁 마련하셔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싱크볼 있고 창도 굉장히 니은자로 길게 빠져 있어서 뭐 설거지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야, 개방감이? 개방감 좋죠. 밥솥 자리 나와 있고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부장, 상부장, 후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상부장으로 꽉 차여져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집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좋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상부장 없는 게 트렌드예요. 저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개방감 있게. 네. 자, 비스포크로 3대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 다 들어가시고요. 네. 여기도 상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보조주방. 보조주방인데요. 환기창도 나와 있습니다. 하부장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버너 두시고 뭐 생선 같은 거 구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기창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좋은 거실을 지나서 안방이 있습니다. 이야, 안방이다. 자, 안방 보시면 이쪽에도 센스 있게 픽스창. 뚫어 놓으셨고요. 오, 좋다. 자, 창은 통창으로 잘 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고요. 공간이 이만큼 났는데요. 길이를 한번 재드릴게요. 자, 길이는 3.4m에 저의 드레스룸 공간까지 7.4m가 나오네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7m가 나오는 저희 안방이에요. 네, 팬트리 공간까지. 네, 자, 삼성 무풍 에어컨 또 옵션이고요. 각 네. 방마다 옵션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드레스룸. 드레스룸까지 7m. 시스템 행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절별 옷 다 보관 가능하실 것 완벽하네요. 같아요. 이쪽에 더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걸요? 시스템 행거. 아,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꽃게처럼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시스템 행거의 드레스룸 네. 보유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들어오지 마세요. 왜죠? 이야, 이게 이렇게 크게 빠져있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크게 빠져있어요. 불 키면은 다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자, 메인 욕실 정도의 이제 안방 욕실이네요. 야, 이거 왜 이렇게 고워? 안방 욕실인데 메인 욕실이고요, 거의. 자, 샤워부스도 돼 있고요. 네. 해바라기 수전에 모서리 선반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면대도 똑같이 이태리산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자, 거울 수납장까지 되어 있고요. 네. 하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야.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화장실에서. 좋다, 화장실이. 네. 비데 들어가 있고요. 네. 야, 이 공간도 넓어서 너무 좋네요. 와. 그냥 호텔 식 화장실이네요. 이 집. 맞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집이. 자, 오늘 야당동에 위치한 고급 신축 빌라를 보여드렸습니다. 인테리어 아주 비싼 자재로 쓴 저희 최고급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현장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